유소년기에 해야 되는 축구. 축구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더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좀 옛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운동장에서 축구는 자신감이거든요. 자신감이 생기려면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운동장 시합장에서도 축구를 즐길 수 있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개인기 쓰고 사포하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내 아들이 축구선수가 목표라면은 저는 그거 할 시간에 저는 패스할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갖고. 왜 그러냐면 그런 기술들이 좋은 기술이라면 모든 프로축구선수들의 경기에서 그런 기술들이 다 나와야 돼요. 그런 거에 집중보다 정말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기술, 내 자신이 잘하는 거를 그걸 더 집중시키고 내가 부족한 거를 더 끌어올려서 그 선수가 대결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바탕이 돼야 뭐 다음 거를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이런 게 집중적으로 배우고 습득해야 경기장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경기장에서 쓸어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애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이 하라는 것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켜주고 애들이 잘할 수 있는 건 칭찬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잘할 수 있는 걸로 계속 속에 있는 걸 끌어내집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시기에 요즘 디펜스들이 수비만 해야 돼 아니면 공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? 둘 다 해야 돼, 그치? 창아! 잘 봤어, 굿! 훈아, 어떻게 너 선택! 그렇지! 해봐, 자신 있게 하고 싶은 대로 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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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, 네가 해봐! 옛날 세대 축구, 뭐 옛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거의 로봇이었죠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선생님들 뛰려면 뛰고. 근데 점점 상위 레벨에 가고 프로에 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창의력이 필요하거든요. 결론은 딱딱한 플레이는 다 할 수 있는 거야. 어떻게 보면 성적을 내기 위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시키는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겠지만 근데 해외는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들고 그 마인드 자체를 가져야 일단 축구장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.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도 아버님들이 애들한테 집중해서 가르쳐주려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선수 출신인 아버님이 아니면 모르겠지만은 웬만해서는 저는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개인 운동 시간에는 그런 거를 계속 동기부여를 줘서 만드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코체티노나 박무리도 있고 유소년 클럽에서도 이제 상당한 경험을 쌓았었고 리턴 무르고 하나 치킨 저희가 이제 좋은 선수들을 많이 코칭을 하고 있잖아요.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실력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기술적으로나 그런 부분을 더 저희는 집중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제일 장점은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같이 수업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또 보고 터득하는 게 되게 많아요. 잘하는 선수들이랑 하면 축구에 대한 레벨이 많이 올라가거든요. 그 선수들과도 같이 훈련도 해보고 나도 모르게 그 선수가 하는 스텝이나 플레이들을 보고 배우고 습득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.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한 선수가 들어오면 그 선수에 대한 거를 코칭 스태프끼리 다 토론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 그거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할 수 있고 저희 시설적으로나 선수들한테 위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리고 선수들이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You always be